잘 그을린 피부와 유연하게 휘인 척추, 동물적인 건강함마저 배어있는 펀펀한 등 나는 그런 그녀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관능적이라고 했다. 그런 그녀가 지금 내가 누워있는 곳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쯤 아래서 한 사내와 사투하듯 성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쯤 그녀의 모습은 형편없이 헝클어져 있겠지. 나무 남자의 아내 구효서. 가을이다. 아름다운 가을이 오고 있었다. 좁은 계곡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나무들이 단풍에 물들고 있는 풍경. 화려한 불꽃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다. 연기도 없이 타오르는 불꽃들이 산의 켜와 결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거기까지 읽다가 책을 덮었다. 비닐 코팅된 푸른 커버가 맑은 하늘을 반사해 하얗게 빛났다. 책은 식당 테이블 위에 내가 처음 던져놓은 그대로 있었다. 나는 손가락 끝으로 책 한 귀퉁이를 슬쩍 밀었다. 각도가 15도쯤 기울었다. 표지에 씌어진 천사라는 흰 글씨가 비로소 드러났다. 그 글자 밑으론 The Farewell Party라는 원제가 보였다. 작고 푸른 글씨였다. 내가 이곳에 도착해서 세 번 읽으려다 세 번 다 실패한 소설. 세 차례 모두 다섯 문장을 읽는 것으로 끝나버린 소설.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돌리면 그대로 가을이었다. 이곳엔 정말 아름다운 가을이 오고 있었던 것이다. 좁은 계곡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나무들이 단풍에 물들고 있는 풍경, 책 속 풍경이 그대로 내가 머물고 있는 숙소의 창밖 풍경이었다. 그 풍경은 객방에 있을 때나 식당에 있을 때나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 때나 줄기차게 내 눈에 비쳐 들어왔다. 나는 책을 읽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책을 숄더백에 챙겨 넣을 때도 나는 그 책을 꼭 읽을 거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읽히면 읽고 안 읽히면 말고 그럴 작정이었다. 흔히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광이 차창을 스치는데 책 속에다 눈을 박아두는 건 백지스러운 짓이니까. 그런데도 굳이 책을 손에 잡는 건 습관 때문일 것이다. 누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담배를 피우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누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늘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 나도 그들처럼 어떤 일이나 생각 앞에 늘 책 표지를 들치는 버릇이 있는 것이다. 읽든 말든 상관없이. 전날도 그랬듯 나는 숙소의 그다지 크지 않은 식당에 앉아 오후를 보낼 작정이었다. 아크릴 도료가 칠해진 식당 테이블 위 천사는 여전히 그곳에 정물처럼 놓여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한 세기도 넘는 시간을 그 책은 줄곧 그 자리에 놓여 있었던 듯 싶다. 이곳에서는 모든 게 정물이 된다. 너무나 조용해서, 완강하게 조용해서 시간의 흐름이 딱 정지된 것 같다. 식당의 나무 의자에 기대앉은 내 몸도 순간순간 정물이 된다. 그 정물의 어깨 한쪽으로 눈부신 가을볕이 떨어져 내리는 걸 나는 느낀다. 이곳에 도착한 뒤 특별히 내가 한 일이라고는 없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계곡을 따라 한 30분쯤 오르다 되돌아 내려왔고 식당에서 호박꼬지와 진화물로 아침을 먹고 오후엔 식당 창가에 앉아 책을 만지작거리거나 감이 익어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콧노래를 불렀다. 시간을 보낸다거나 시간을 허비한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으므로 나는 오늘 오후도 우두커니 식당 창가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곳에 앉으면 나뭇가지 사이를 나는 산새들의 날개짓이 유난스레 자세히 보이고 종일 그늘로 가려졌던 계곡이 기우는 햇살에
얼핏 그 음지를 활짝 드러내는 순간도 볼 수가 있었대. 주방 곁에는 10리터들이 노란색 알루미늄 주전자가 있대. 거기엔 언제나 묽은 식사가 가득 들어있어 주인의 허락 없이도 얼마든지 따라 마실 수 있대. 이상하게도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숙소엔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이런저런 차가 엄청나게 많다. 그것들은 식당 안팎에서 햇살을 받고 있거나 선반 위의 구름이나 깡통 같은 것에 갈무리 되어 담겨 있었대.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맛보면서 하루를 보낸 적도 있었대. 세상의 모든 것은 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대. 내가 묵고 있는 숙소는 그 알 수 없는 사양들로 뒤덮여 있었고 절어 있었대. 처음엔 누군가가 분양을 한 것 아닌가 착각했었지만 이틀하고도 한나절이 지나서야 나는 그것이 이런저런 종류의 차들이 뿜어내는 다향이라는 사실을 알았대. 다향에 취한 채 햇살 꽂힌 계곡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미닫이문 도르래가 식당 문턱의 레일을 구르며 드르르르 소리를 냈다. 한 여인이 낡은 슬리퍼를 끌고 들어왔다. 그녀는 저쪽 끝 테이블의 나무 의자를 빼고 앉아 그대로 정물이 되었다. 숙소의 여주인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오른손으로 이마를 짚고 시선은 창밖에 던져두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감음은 마당 한구석엔 감나무 표피를 닮은 마른 나무 더미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대. 뿌리를 드러낸 채 나자빠져 있는 그 죽은 나무 더미들 위로 가을볕이 쏟아져 내렸대. 나는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대. 유연하게 휜 척추가 굉장히 관능적이다 라는 생각을 불쑥 했대. 불쑥이었대. 그녀의 편편한 등에는 동물적인 건강함이 배어 있었대. 봄부터 줄곧 햇살에 그을리기 시작했을 그녀의 팔뚝을 그녀의 기다란 머리카락 며느라기가 덮고 있었대. 그녀는 말총머리였대. 산사의 경내 한 귀퉁이에 자리한 결코 고급스럽다곤 할 수 없는 숙박업소의 여주인이 말총머리라니. 말총머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진 건 아닐 테지만 내 눈에는 왠지 자꾸 그녀의 말총머리가 낯설어 보였대.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심심찮게 객방에 드는 손님들의 숙식을 혼자 몸으로 책임져야 하는 중년 여자의 헤어스타일로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았으니까. 어울리지 않는다. 그녀를 건너다 보며 나는 입안으로 그 말을 몇 차례 되짚었다. 그 말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었다. 대개 이런 산골 마을에 사는 아낙들의 헤어스타일이란 짧게 진 머리를 라면처럼 빠글빠글 볶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일하는 데 편리할 테니까. 그러나 그렇다곤 하더라도 내 생각은 틀린 것이었다. 꼭 뒤에서 질끈 동여맨 허리 가까이까지 늘어진 그녀의 긴 머리가 어쩌면 그녀 자신에겐 최고로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인지도 모른다. 비록 잘 손질되지 않아 거친 감은 있지만 하여튼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묘한 긴장감과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37이나 여덟, 많게는 마흔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나이에 그토록 긴 머리를 기르고 있다니. 거기엔 그녀의 알 수 없는 고집 같은 게 오롤이 서려 있는 것 같았다.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뭔가 범상치 않다는 느낌마저 들었던 것도 아마 그 긴 머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저 방 있습니까? 라고 그녀에게 물으면서 나는 인디언에게 가족을 몽땅 희생당한 채 혼자 총을 들고 목장을 지키는 저 서부의 비운의 여인을 문득 떠올렸댔으니까.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따금씩 그녀의 살짝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릴 뿐 움직이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대. 강렬하고도 눈부신 갈볕이 그녀의 예사롭자는 콧날이며 어깨며 무릎에 떨어져 내렸대. 그녀의 피부가 온통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대. 164cm 정도의 키, 거칠지만 매우 탄력 있는 피부, 저 나이에 어쩜 저리도 싱싱한 야성을 오롯이 간직할 수 있는 걸까. 흔히 하는 말로 널씬하거나 잘 빠진 몸매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겐 무시할 수 없는 관능미라는 게 있었대. 그녀의 경우로 보자면 관능미란 건 아름다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었대. 다시 미닫이문 열리는 소리가 드르르르 하고 났대. 두피에서 푸른 기운이 감도는 비구니 한 분이 식당 안으로 들어왔대. 속세의 나이론 아직 서른이 넘지 않았을 법한 작고 액된 비구니였대. 사진쟁이들은 도대체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잘났다고 죄 일제여 일제긴? 화가 나 있는 것 같았다. 국산품을 애용하자 그건가? 계곡의 단풍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삼각대를 받쳐놓은 채 태양이 기울기만을 기다리던 많은 촬영팀들을 나는 떠올렸다. 작품 사진 찍을 만한 카메라가 국내에선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나는 스님에게 끓는 식차를 권했다. 스님은 곁눈질로 찻잔을 한번 흘금 바라보았을 뿐 손도 대려고 하지 않았다. 나를 향해 시선을 돌린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다. 여전히 화가 난 투로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말했다. 차라리 안 찍고 말지. 그때까지 말총머리 안 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겨울 넘어 조만지 외 따로 서 있는 감나무에 잘 익은 감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햇살은 오늘도 계곡 깊숙이까지 꽂혀들고 있었대. 관목들의 밑둥치가 환하게 드러난 계곡을 그녀는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대. 내가 이곳 선운사에 내려온 건 두 가지 이유에서였대. 하나는 침향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였대. 나는 침향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전단향이라는 것을 먼저 알았대. 아직 불자는 되지 못했지만 한때 경전을 읽은 적은 있었대. 아함경인가에서 고타마가 청년 시절부터 전단향 피우기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읽고 나도 그 전단향이라는 것을 한번 폼으로 피우고 싶어졌대. 그런데 전단향이란 걸 구할 길이 없었대. 경동시장을 두루 돌아다녀도 백단이라는 것밖엔 나와있질 않았다. 전단향은 인도 특산이라 했고 아무래도 인도에나 가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때 결혼할 뻔했던 여자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인도에 간다기에 그 전단향 한 토막만 얻어다 달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내 부탁을 들어주지 못했다. 영축산에도 보드가야에도 전단향은 없더란다. 그곳의 전단향이란 것도 모두가 가공한 것뿐이라 했다. 떠나오던 날 뉴델리 공항 면세점에서 발부를 주고 샀다며 그녀는 내게 만두만하게 생긴 목과 코끼리를 선물했다. 이게 전단향으로 깎은 거래. 그래서 사긴 샀는데 모르겠어. 인도놈들 믿을 수가 있어야지. 나는 얼른 코끼리의 백가죽에다 코를 들이댔다. 향내 비슷한 게 나는 것 같길래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 가스라이트로 코를 데워보았다. 냄새만 났다. 향내의 정체는 그녀의 손끝에서 옮겨 묻은 몬타나 향수였다. 그 코끼린 그냥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도나무였던 것이다. 침향이라는 걸 안 건 1993년 9월에 산 미당 산문을 읽고서부터였다. 그 책에서 나는 비로소 백단이라는 것도 전단이란 사실을 알았다.
존단은 그 색깔에 따라 백단, 적단, 황단, 사단으로 나눈다. 한국에서도 존단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헐값에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기에 앞서 나는 저 지명이라는 것에 그만 가차없이 유혹당하고 말았다. 미당에 의하면 이 지명은 물속에서 몇백 년을 묵다가 떠올라온 참나물을 말린 것이라고 한다.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저 동쪽의 노령산맥의 골짜구니에서 흘러내려오는 육수와 산엽 사이를 시별이 거슬러 기어 올라오던 황해의 조류가 서로 만나 합수치는 장수강이란 곳에 묻혀 있었던 거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벌써부터 선운사행을 벼르고 있었던 것인데 미당 산문을 다 읽고 바타이유의 눈 이야기를 읽고 엘리아데의 벵갈의 밤을 읽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 선운사며 지명에 대한 관심은 저절로 멀어졌던 것이다. 게다가 경동시장에서 구해온 황단이라는 것의 냄새가 생각보다 영 신통치 않아서 어쩌다 날씨가 꿈을 그릴 때나 한 번씩 피우던 터였으므로 향에 대한 욕심이 새롭게 일지는 않았다. 그렇게 저렇게 1년이 다 돼가고 있던 참에 다시 선운사로 지명을 구하러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갑작스럽게 일으킨 까닭은 한 여인의 죽음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녀가 몇 살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왜 죽었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녀가 왜 자신의 죽음을 나한테 알리도록 했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이런저런 추측만을 혼자서 하고 있을 뿐인데 나의 그런 추측들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수밖엔 나로서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전주에서 대학을 다녔던 나는 낙엽이 지고 추위가 닥치면 원고지를 싸들고 어디든 사촌에 틀어박히는 버릇을 갖고 있었다. 선운사에 두 번 들렸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때 숙박업소에서 잠깐 만났던 여자인데 이상하게도 그 뒤로 그녀와는 1년에 한 번 정도 전화로 연결되곤 했다. 나는 이미 등단에 있었으므로 그녀는 어디서 살든 내 주소와 전화번호를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었으리라.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요 뭐. 그런 식의 대화가 30-40초 맥없이 이어지다 끊어지는 게 그녀와의 통화였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단지 이 땅의 어느 한 구석에서 나를 아는 여인이 전화를 했고 난 거기에 대꾸를 했을 뿐이라는 식의 슴슴한 기분은 분명코 아니었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통해 저 멀고 먼 네팔 국경에 사는 비난한 몽골리안 소녀를 본 적이 있는데 까닭없이 가슴이 아파와서 아주 혼이 났었다. 말하자면 그 여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났을 때도 그와 비슷한 기분이 되었던 것이다. 더 이상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겠다. 그 여인에게 나는 그때 돈으로 7,000원인가 8,000원인가를 주고 20분 정도의 성교를 했다. 나는 성교를 하면서 그녀가 나보다 두세 살 위일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느낌에 지나지 않는 거였지만 그녀는 성교를 마친 뒤 아무 말 없이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녀에게 당신은 정말 멋졌어 라고 말할 뻔했다. 그러나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삐걱거리는 마루를 조심스럽게 가로질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라진 것이다. 그 뒤로 나는 그녀의 전화 목소리를 몇 번 들었을 뿐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그녀는 얼굴이 예쁘다거나 몸이 잘 빠졌다거나 특별히 성적인 테크닉이 뛰어났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그저 두리뭉실한 몸이었고 얼굴이었다. 몇 차례 휴학을 거듭한 데다
이미 군에서 33개월을 복무하기까지 한 29살의 복학생이었던 나는 그런 여성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성적 만족도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뭐가 달랐느냐고 묻는다면 얼른 대답할 순 없지만 하여튼 좀 달랐다. 그녀가 옷을 다 벗은 뒤내 앞에 다리를 약간 벌리고 누웠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그저 또다시 이 몰개성의 선거래에 속절없이 빠져드는구나 생각했었다. 지극히 어리석으로 일을 치른 뒤 나는 그녀에게서 빠져나왔다.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내가 다른 몇몇 여사들과 지금껏 해온 정도만큼의 속도와 동작으로 그 일은 끝났다. 어딘가 다르다는 걸 느낀 건그 일이 끝난 직후였다. 무언가를 한꺼번에 보상받았다는 막연한 충만감이 가슴을 옥죄어 왔던 것이다. 그다지 사수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난 그동안 여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할수 있게 되면서부터 남녀간의 성 교습에 구사되는 현란한 수식어들을 믿지 않게 되었다. 8할 정도가 거짓이며 그것은 보다 더 자극적인 쾌락에 미련을 가진 자들의 자소스킨 허풍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토록 현란하거나 쾌락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녀와의 교감은 매우 새로운 것이며 가슴 저리게 하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뭐 하나 다르게 이루어진 것이 없었지만 난 그녀에게서 떨어져 나온 직후 하마터면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생각이나 느낌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빠르게 무언가가 명치 끝을 먼저 펑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나 7천 원으로 유린된 여자의 벗은 몸 앞에서 눈물이라니 얼마나 우스꽝스런 광경이랴. 나는 식도가 얼얼하도록 침을 꿀꺽 삼키고 그녀를 보냈다. 당신 멋졌어라고 말하지 못한 건 진심으로 말하건대 그 거래판에서 쓰여지는 어리석이고 조롱섞인 그따위 인사말로 나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기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섹스는 완벽한 것이었나를 나 자신에게 은밀히 묻곤 한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를 한 번쯤 불러 얼굴이라도 봐두었더라면, 그러나 그때의 경황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 내가 이곳 선운사에 내려온 이유가 두 가지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한 가지인 거나 마찬가지다. 치명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내려온 것뿐이니까 그 여인의 죽음이 나를 서둘러 떠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거나 나는 이곳 선운사에 향을 구하러 내려온 것이었다. 침수향. 책은 여전히 읽히지 않았다. 몇 번을 더 앞의 다섯 문장만을 읽고 덮었다. 이제 나는 그 다섯 문장을 외우라면 외울 수도 있다. 객방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가끔씩 도솔교를 건너갔다 오곤 했다. 처음 그 도솔교를 보았을 때 도솔교는 허공에 떠 있었다. 그 다리는 매표소를 지나 100m쯤 더 진입하다 보면 왼쪽으로 나타난다. 다리란 이쪽 길과 저쪽 길 사이에 흐르는 내를 뛰어넘어 그두 길을 연결해 주는 것일 터이다. 그런데 그 도솔교 저쪽엔 길이 없다. 없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보자면 저쪽 길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다. 단풍으로 붉게 타고 있는 아주 화려하고도 낯선 잡목들로 꽉 막혀 있을 뿐이다. 전혀 다른 세상이 거기에 이초선에 강림한 것처럼 생경하다. 무언가가 뚝 끊긴 것 같다. 시공이 단절된 자리 같다. 그러나 그 다리를 천천히 걸어 넘으면 길이 보인다. 그것도 아주 낯익고 정겨운 길이 나타난다. 그럼 그렇지.
길이 없을 리가 있나. 하지만 다음날 또 그 자리에 서면 도솔교 저쪽엔 도무지 길이라는 게 없을 것만 같아 새삼스레 막막해진다. 도솔교를 넘나드는 일이 그래서 내겐 날마다 재밌고 신비롭다. 그런 색다른 경험들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치명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알아버린 뒤로도 이곳을 떠나지 않고 있는 걸까. 이곳에 내려온 첫날 나는 적어도 토산품 판매점이라든가 불교용품 가게에선 그 치명이라는 것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치명이라고요? 사람들은 외려 내게 되물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치명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곳에서도 씨가 말랐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걸어서 장수강이라는 데를 가보았다. 강이라기보단 긴 수로였다. 물가로는 시꺼먼 뻘이 형성되어 있었고 지저분한 갈대들이 바람에 서걱였다. 이젠 그 누구도 수백 년 뒤의 날 후손들의 코요기를 위해 참나무를 그 강물에 담그지 않았다. 탁한 수면 위로 마른 바람이 지나갔다. 작고 밋밋한 산그림자들이 물 밑에 가라앉아 있었다. 군집한 풍천 장어집들에서 흘러나온 느끼한 양념장 냄새가 바람을 타고 들판으로 끝없이 빠져나갔다. 좋은 향이란 어쩌면 나같이 게으르고 둔감한 인간의 눈엔 띄지 않는 것인지도 몰랐다. 향 사르기에 쏟는 마음과 정성이 미당점은 돼야 향이 숨어있는 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앞에는 그 치명이라는 귀한 물건이 영영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거라고 체념하면서도 산책길에 스님이라도 만나면 스님, 치명이라는 걸 좀 구할 순 없을까요? 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하루에 두 번 세수를 하고 두 번 밥을 먹고 세 차례 산책을 했다. 긴 산책은 줄포망과 위도가 내려다 보이는 낙조대까지이고 짧은 산책은 참담함까지다. 더욱 짧은 산책은 도솔교를 넘나들거나 부도밭에 나가 추사의 필체로 세워진 백파 율사비를 쓰다듬는 일이었다. 추사는 자신의 논적이자 버신 백파에게 석전이란 아호를 주며 이거 자네가 알아서 지금 누구한테 주거나 아니면 후세 영혼 속에 부탁해 두었다가 임자 나오거든 주거나 하라고 했단다. 너무 유명한 얘긴데 결국 그 석전이란 아호는 백파의 칠대 법손인 박한영 스님한테 이르렀어야 비로소 주어졌단다. 일곱 세대가 지나서야 일곱 세대. 그 백한영 대종사가 다름 아닌 한때 미당의 스승이었고 미당에게 자네는 아마 학이나 무슨 새 같은 시인이나 하나 되려는가 보다. 중이 될 인연은 아닌 모양이요. 라고 했다는 분이다. 미당 산문에 다 나오는 얘기다. 하여튼 그 백파율사의 부도 앞에 추사필적의 백파대율사대기 대용지비가 세워져 있고 그 뒤에는 석전스님의 부도가 서 있다. 인신공격에 가까운 논쟁을 나누다 가까워진 추사와 백파 그리고 그들이 누대 동안 남겨놓았던 아호를 이어받은 석전이 이제는 모두 다만 한 개씩의 작은 돌덩어리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이다. 선운사 부도밭에 나가면 영원의 세월을 가로질러온 향기 같은 게 확 느껴진다. 나는 그 부도밭에 쪼그리고 앉아 가끔씩 여사 생각을 했다. 내게 8불짜리 코끼리 목각을 사다 주었던 여사.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만나면서도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여자. 어느 쪽에서 먼저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면 그럴까 그럼 하고 별 망설임 없이 허락해버릴 것 같으면서도 오히려 정말로 그렇게 될까봐
섣불리 말을 꺼내지 못하는 관계,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헤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보면 시들해지는 상대, 그러면서도 38이 될 동안 서로만을 바라보며 나이를 먹어온 그야말로 기이하기 짝이 없는 인연의 한상, 그것이 그녀와 나 우리들이었대. 그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에게 도화지 원통을 만들게 하고 그것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자를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이곳에 내려온 뒤로도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려 그녀에게 전화를 걸곤 했다. 보고 싶은데 라고 내가 말하면 그녀는 지겨워 정말 이라고 하며 풀풀 웃었다. 아직도 결혼이라는 걸 못하고 늙는 책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상대에게 떠넘겼다. 나흘째 되던 날 나는 말종머리 여자가 관음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천황문을 들어서다 본 것이다. 오후 3시쯤이었다. 관음전은 대웅전 왼쪽에 여염집처럼 세워진 작은 건물이었다. 요사채로 써든 건물이었을 것이다. 기둥엔 장식이 없고 지붕은 야트막했다. 그녀는 관음전 앞에 3-4초간 머물렀다. 그녀를 발견한 순간 나는 걸음을 멈추었다. 걸음이 저절로 멈추어졌다. 그녀와 나와의 거리는 약 100미터쯤. 관음전 내부는 멀고 어두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 안에 무척 아름다운 지장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다는 걸 이미 몇 번이나 보아서 알고 있었대. 지장보살이란 온갖 고통으로 허덕이는 중생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면 고뇌가 없어지고 열반의 길에 들게 한다는 대원 본존 보살이다. 그녀는 관음전 앞에서 3-4초간 머무른 뒤 돌계단을 올라 대웅전 뒤쪽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대웅전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동백나무숲을 바라보았다. 푸르게 빛나는 동백나무숲 중간중간에 삐죽 키가 큰 감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마다 까치밥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대. 그녀는 아주 느린 걸음으로 대웅전을 돌아 나왔대. 어쩌면 그녀는 관음전에 볼 일이 있어서 들른 게 아닐지도 몰랐대. 내가 천황문을 막 들었을 때 마침 그녀가 그곳 관음전 앞에 당도하고 있었던 것뿐인지도, 그녀의 긴 머리끝이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에 불려 그녀의 뺨이며 이마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약지와 새끼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녀의 걸음은 한가로웠다. 특별히 볼 일이 있어 절 나들이를 한 건 아닌지도 몰랐다. 나처럼 그저 산책을 나온 건 아닐까. 나는 천천히 대웅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지는 않았대. 그럴 만한 이유 같은 건 없었대. 하늘이 더없이 푸르고 높게 뚫려 있고 산빛은 자애롭고 동백나무숲이 숙연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가 될 수는 없었대. 그날 그녀의 키는 더욱 커 보였대. 2미터 높이의 장대를 아무렇지도 않게 훌쩍 뛰어넘을 것처럼 튼튼하고 늠름했대.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녀의 꽃무늬 슬한 치마가 바람에 나부낄 때마다 그녀의 길고 건강한 두 다리가 양각인 양 드러났다. 어깨를 바로 펴고 팔짱을 낀 채 느리고 우아하기까지 한 걸음걸이로 그녀는 영산전이며 명부전을 돌았다. 그녀의 턱은 매우 강인한 인상을 주었다. 내가 그녀 쪽을 바라보며 짐짓 부인하고 억누르려 애썼던 감정은 고백하건대 또 그 관능적이란 단어가 불러일으키는 정체불명의 흥분과 충동, 그런 것들이었다. 나오셨군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팔상전 앞에서 만났다. 그녀가 아른 채를 했을 때
나는 하나, 둘, 셋 하고 속으로 숫자를 셌대. 그녀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고 있는 시간을 잰 것이었대. 거기엔 어떤 의도도 없었대. 그냥 나도 모르게 세워졌던 것이다. 3초쯤 그녀와 시선이 마주쳤대. 그녀의 눈동자엔 가을 하늘과 팔상선의 추녀 한 자락이 반반씩 투영되고 있었대. 이런 공기를 보름만 마시면 5킬로는 저절로 늘 것 같아요. 나는 천왕문 앞 계곡을 바라보며 말했다. 좋은 살 좀 쪄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60년대적 희망이지요. 그녀가 소리 없이 짧은 미소를 지었다. 양볼에 긴 보조개가 접혔다. 나는 오늘 비로소 그녀의 음성을 처음 듣는 것 같았다. 내가 그녀의 숙소에 사흘 동안 머물면서 어찌 그녀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만은 왠지 처음이라는 느낌이 들었대. 오늘 아침 206호실 손님마저 떠나고 이제 선생님 한 분 남았어요. 그녀가 자신의 발등을 바라보며 말했대. 음식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솜씨가 없어서. 그녀의 음성은 놀랍게도 방송인에 어울릴 음성이었대. 방송인한테나 어울릴 목소리라는 게 어떤 건지는 말로 잘 설명할 수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게 마련이었대. 그녀의 목소리가 바로 그랬대. 그런데 난 왜 그 사실을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단 말인가. 난 그녀가 그 별로 고급스럽지도 않은 숙소의 여주인인 줄 처음에는 몰랐다. 내게 방을 안내하고 베개와 이부자리를 갖다 줄 때만 해도 난 그저 그녀가 그곳에 다니러 온 주인의 친척쯤 되는 여자인 줄 알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난 어쩔 수 없이 그녀를 그 숙소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왠지 어떤 마법에 걸려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사람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신화나 전설 속의 인물 같게만 여겼었대. 소가 된 게으름뱅이 같은 경우처럼 그런 느낌들을 문득문득 환기시켰던 것은 그녀의 크고 건강한 몸과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묘한 관능미, 그리고 허리까지 늘어진 말총머리, 예사롭지 않은 눈빛과 침묵 따위였대. 거기다가 오늘 목소리까지 범상치 않은 것을 알았으니 나에게는 어쨌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음식 얘기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 저녁마다 끓여주시는 새우탕을 아주 잘 먹고 있거든요. 일품 요리더군요. 그 보리새우탕은 정말 맛있었대. 그 새우탕의 맛은 요리 솜씨에 있는 게 아니라 새우 자체에 있지요. 그녀가 말했대. 특별한 연못에서 잡은 특별한 새우니까요. 특별한 새우라. 저 도솔산 중턱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그 연못은 늘 말라있지요. 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하며 난 참담함 뜰 앞에 있는 황량하고 작은 연못을 얼른 떠올렸다. 그러나 그 참담함 뜰 앞의 연못은 언제나 적당량의 물을 담고 있었대. 그녀가 말하는 연못엔 물이 없다지 않은가. 아주 오랜 옛날 그 연못엔 언제나 풍부하고 맑은 물로 가득 차 있었대요. 고기들도 많았고 꼬니며 청둥오리들도 많이 날아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겨울 한때의 물오리들이 날아왔는데 그만 기온이 급강하는 바람에 얼음이 꽁꽁 얼어붙었지요. 물오리들이 깜짝 놀라 일제히 날개짓을 시작했고 결국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물오리들의 발에 붙어 날아가다가 저 임실군 오봉산 기슭에다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봉산 기슭의 그 연못에 가면 이곳 도솔산 중턱 연못에 살던 고기들의 후손이 살고 있다고 해요.
재미나는 얘기였대.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얘기였대. 어디서 들었더라. 그걸 기억해내느라 그만 내 표정이 지나치게 골똘했었던 모양이다. 얼른 표정을 풀고 내가 말했대. 물이 없는 연못이라면 새우도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평소엔 물이 없지만 장마나 호우 때는 얼마간 물이 고이지요. 1년에 겨우 열흘 정도랄까? 아니, 일주일 정도? 물이 고이면 새우가 생겨요. 연못에 새우가 갑자기 가득 차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일부러 눈을 크게 떠보았대. 그녀는 놀랄 줄 알았다는 듯 미소를 지었대. 길고 깊게 베인 보조개가 그녀의 양부를 다시 드러났대. 무언가가 내 명치를 퍽 하고 치는 것 같았대. 그 무언가가 뭘까? 흥선 대원군 땐가 물의 흐름이 바뀌어서 한 10년 동안 그 연못에 한 방울의 물도 차지 않았던 적이 있었대요. 이제 새우 씨는 말랐다고 사람들이 입을 모았었는데 11년째 되는 해 물길이 되돌아와 한 7일 정도 물이 찼었다는 거예요. 역시 새우가 우글우글 그렸답니다. 놀랍군요. 모두들 놀라지요. 그 새우가 바로 제가 저녁마다 먹는 새우라는 말입니까? 올 여름에 잡아서 냉동에 두었던 거지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말했대. 냉동. 나는 신음하듯 말을 내뱉었대.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10년 넘게 비어있던 연못에 잠깐 물이 고였다고 해서 갑자기 새우가 박을 그릴 수 있는 걸까요? 가능하니까 선생님이 새우탕을 드실 수 있는 거겠지요. 그녀는 대웅준 앞마당을 가로질러 만세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대. 연못 바닥 모래 속에다 알을 까놓는데요. 알은 식물의 씨앗처럼 딱딱해져서 100년도 넘는 세월의 한발을 견딜 수 있다나 봐요. 그러니까 물을 만나면 초고속으로 부화하고 부화해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다시 알을 낳고 수정을 하고 사라지는 그래요. 그 무섭고도 오묘한 생존력의 비밀을 알 수는 없지만 전 직접 그 새우로 새우탕을 끓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믿을 수밖에요. 사람이든 미물이든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산다는 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라는 말에 나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대. 그녀의 입에서 바람처럼 튀어나오는 어휘들의 지어 관자놀이개가 얼얼했대. 그 여자가 괴물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대. 나는 말없이 천황문을 빠져나왔고 장영강 상류를 이루는 개울을 따라 천천히 걸어내려갔대. 그녀 쪽에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대. 서울에서 오셨나요? 10분쯤 지났을까 그녀가 먼저 물었대. 그런 셈이죠. 집은 과천입니다만 저 서울에 연고라도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대. 서울에는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요. 사연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을 뿐이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대. 혼자 하신가 봐요? 나는 그 질문에 얼른 대답할 수 없었대. 일행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그녀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했다가 이혼을 한 거냐고 묻는 것일까. 그건 사실 제가 묻고 싶었던 건데요. 그녀는 다시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인가. 그렇담 그녀의 곁에는 누군가가 있다는 말인데 나는 나흘이 지나도록 그 숙소에서 그녀의 가족일 듯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대. 전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죄라도 하는 투로 그녀를 향해 말했대. 이곳엔 얼마나 머무르실 건가요? 글쎄요, 내일이나 모레 아마 그쯤이면 떠나게 되겠지요.
그녀는 개울 건너쪽으로 시선을 돌렸대. 저기 좀 보세요. 그녀가 특짓으로 가리킨 곳은 100평쯤 되는 밭이 있었대. 염주밭이에요. 그녀가 말했대. 열매가 범랑질에 쌓여 있어 옛날엔 스님들이 염주로 사용했지요. 나는 실눈을 하고 그쪽을 건너다 보았대. 염주밭 아래쪽으론 도솔교가 보였대. 도솔교를 그렇게 넘나들었으면서도 나는 그 염주밭을 보지 못했던 것이대. 그녀가 말을 이었대. 처음 저 밭엔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으로 염주가 푸르게 자랐대요. 어느 이름 없는 탁발 스님이 허기와 피로에 지쳐 쓰러져 열반하셨던 것이요. 그 스님의 손에 쥐어져 있던 염주가 시신을 그름으로 해서 싹을 틔운 거랍니다. 수백 년이 지난 얘기라서 지금은 그저 염주밭으로 무성해졌지만요. 그렇군요. 나는 염주밭에다 시선을 던져놓은 채 중을 그렸대. 한 줄기 바람이 염주밭을 스치고 지나갔대. 바래고 바짝 마른 잎사귀들에서 서걱이는 소리가 났대. 사연을 들은 스님들이 이따금씩 그 염주밭에 찾아와 잘 연근 염주알들을 따간다고 그녀는 말했대. 그것으로 염주를 만들어 목에 걸거나 손에 들고 살다가 저 밭에서 열반한 스님처럼 무소유로 돌아가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거겠지요? 라고 그녀는 말했대. 어쩌면 그들도 이름이나 어록 같은 것 대신 한 포기 염주나무를 이 세상에 초연히 남겨놓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대. 숙소로 돌아온 그녀는 주방에 들어가 말없이 물을 끓였대. 주방 천장 여기저기에 드러난 석가래는 새까만 그름으로 뒤덮여 있었대. 나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천사의 그 표지를 몇 번 만지작거렸대. 가을날 사촌의 오후 4시란 아무래도 침묵에 어울리는 시간일 듯 싶었대. 주위는 다시 완강하게 조용해졌대. 12개의 객방과 1개의 식당이 있는 이 산사의 숙박업소에 이제 여주인과 나 이렇게 단둘이 조용한 가을 오후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대.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왠지 조만간 무슨 큰 사건이라도 일어날 듯한 암시로 가득 찰 그런 순간이었대. 차향이 독특하군요. 산마 냄새 같기도 하고. 찻잔을 코끝에 갖다 대며 내가 말했대. 주방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그녀는 두 잔의 이름 모를 차를 끓여가지고 나왔대. 나는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셨고 그녀는 능숙하고도 속도 있게 찻잔을 비웠대. 그녀는 내가 찻잔을 모두 비우는 것을 기다려 말했대. 아까 그 염주밭에서 따온 염주로 만든 차예요. 그 염주라고요? 나는 놀라 물었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다고 대답했대. 나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대. 텅 빈 찻잔 밑바닥을 한동안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을 뿐이다. 해가 기울자 갈볕이 그녀와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까지 적셔왔대. 그녀는 잠깐 고개를 돌려 마당 한구석에 쌓여있는 감나무 표피의 죽은 나무들을 흘끗 바라보았대. 나는 소리를 죽여 큼큼 마른 기침을 했대. 그녀가 깊은 숨을 쉴 때마다 진달래빛 가디건 안쪽의 풍만한 가슴이 천천히 부풀었다간 꺼졌대. 전 소설이라는 걸 쓰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했대. 그녀가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었대. 놀라서 지은 표정이 아니라 이럴 때 놀라는 표정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표정이었대. 소설가란 하여튼 은행원이나 버스기사보다 훨씬 그 수가 적은 집단이니까.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대. 나는 또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숫자를 세었대.
넷, 다섯, 여섯. 제 직업이란 건 언제나 엉뚱한 상상을 즐기는 것이지요. 사람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제멋대로 인간을 죽이거나 고난에 빠지기도 하지요. 나는 손으로 인중을 한번 쓱 문지른 다음 말했대. 그래서 그런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 우선 상상력부터 발동시키는 거예요. 아마 이러저러한 사람일 것이다. 결례일지도 모르지만 이젠 습관이 돼서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뭐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상대가 괜찮다고 한다면 말할 때도 있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대. 나는 내 이마를 손가락 끝으로 툭툭 쳤대. 어디까지나 상상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괜찮아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큼 하고 기침을 한 뒤 나는 관상쟁이처럼 그녀를 5초쯤 노려보았대. 그녀의 이마에는 고추시만한 수두사국이 있었대. 전 말이지요. 어떤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얼굴에 다 써여 있다는 관상쟁이들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믿는 편이거든요. 당신은 남편과 이혼이 아닌 이별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당신은 이혼을 원하지만 남편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요. 당신은 남편과 11살쯤 차이가 나지요. 맞습니까? 재밌어요. 계속해 보세요. 어차피 상상이니까 나는 머뭇거릴 필요가 없었대. 나흘 동안 그녀를 보며 막연하게 떠올렸던 작은 느낌들을 과장하게 뜯을 판이었대. 그녀도 부담 없이 듣고 있었대. 이른 오후도 꽤 괜찮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대. 아마 아이들은 아빠와 함께 전주에서 살고 있지 않나요? 이미 남편과 헤어진 지 10년도 넘는군요. 결혼을 일찍 해서 아이들은 고3, 고1이 되었고 방학 때마다 이곳에 찾아와 개구리며 풀메뚜기 따위를 잡다가 돌아가지요. 남편의 직업은 자동차 정비업이고 큰아이가 딸인데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요. 그애의 장차 꿈은 연기자가 되는 것인데 아빠나 할머니는 그 애를 지원해 주지 않는 형편입니다. 당신은 이미 오랫동안 혼자 생활해 와서 혼자 사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급성 맹장에 걸렸을 때도 혼자 병원까지 기어갔고 최근엔 자궁에 물혹이 생겨 전주제일병원에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지요. 스스로 병원에 가 입은 수속을 밟고 수술실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수술대에 누운 겁니다. 수술이 끝나고도 혼자서 가래를 뱉고 화장실에 다니고 해서 결국 일주일 만에 다시 혼자 퇴원한 거예요. 식구들도 당신의 자궁이 없어진 걸 모르는 겁니다. 그녀는 마침내 퍽 소리내며 웃음을 터뜨렸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얼마나 엉터리랴. 나는 애초에 그녀에 대해 뭘 맞춰보겠다는 생각은 없었대. 대단하신데요. 맹장이든 자궁이든 하여튼 그 둘 중에 하나가 제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건 사실이니까요. 그것 보십시오. 전 그냥 엉터리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의기양양해져서 떠들었다. 당신에겐 분명히 결락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장기 중의 하나일 수도 있고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장기였군요. 장기였어. 얘기를 할 때 나는 조심스러웠다.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라고 말할 때 특히 그랬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차를 한 잔 더 따라 마셨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갓 쪄낸 옥수수 냄새 같은 혹은 아주 오래된 여러 가지 꽃잎들이 뿜어내는 향기 같은 것을 맡았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잡다한 차들이 일제히 냄새를 뿜어내고 있는데
그녀의 몸에서 어찌 향내가 나지 않을까만은 그녀에게서 풍겨나는 냄새는 그런 것들하고는 구별되는 것이었대. 정말 선생님은 소질이 있으베요. 혹시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나요? 제가 이 산속에서 언제쯤 떠날 건지 아니면 아주 안 떠날 건지 알아맞히면 오늘 저녁에 맥주 한 잔 사겠어요. 맥주라 좋지요. 그럼 저 미래의 운명을 점쳐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의 마음의 결정 상태를 알아맞혀보라는 겁니까? 후자예요. 당신이 떠나기로 마음먹고 있는가? 아니면 영영 떠나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는가? 그래요. 그건 확률이 50%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에 과분한 현상을 건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문제란 자칫 살아있는 참새를 손에 쥐고 살아있는 새냐 죽어있는 새냐 알아맞혀보라는 것하고 또 같아질 수가 있거든요. 정답을 그럼 어디 종이 쪽지 같은 데다 미리 적어서 갖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번거롭지 않다면요. 그럼 이렇게 해요.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동전을 꺼냈대. 제가 어떤 동전을 손에 쥐고 있을게요. 100원짜리는 떠나는 것, 50원짜리는 머무는 것이에요. 자, 동전을 쥐었어요. 이제 맞춰보세요. 심심치 않은 가을 오후, 50원짜리입니다. 나는 즉각 말했대. 그녀가 천천히 손을 폈대. 그녀의 손바닥 위에 50원짜리 동전이 놓여 있었대. 맥주는 확보되었군요. 그녀가 말했대. 그래요. 맥주가 확보된 겁니다. 나는 그녀의 손바닥에서 반짝이는 50원짜리 동전을 집어들었대. 다시 그녀에게서 갓 쪄낸 옥수수 냄새 같은 혹은 아주 오래된 여러 가지 꽃잎들이 뿜어내는 향기 같은 게 끼쳐왔대. 태양은 어제 지났던 하늘길을 따라 천천히 기울어져 갔대. 계곡의 나무들 역시 어제만큼의 그림자를 땅 위에 늘어뜨린 채 침묵하고 있었대. 가지와 가지 사이를 오가는 새들도 날개짓만을 계속할 뿐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대. 마당 가장자리에 서 있는 갈참나무의 노란 낙엽 몇 개가 파문을 그으며 허공을 맴돌았대. 한 무리의 사진 애호가들이 계곡 옆으로 난 큰 길을 따라 내려오며 무슨 말인가를 열정적으로 주고받았대. 먼 거리여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열띤 내용의 말들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대. 그중 몇몇은 가끔씩 하늘 쪽으로 턱을 치켜 올리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대. 그들 옆으로 스님이 운전하는 갤러프 한 대가 흰 흙먼지를 일으키며 앞질려갔대. 사진 애호가들은 흰 흙먼지에 휩싸였대. 역광을 받은 먼지는 먼지 같지 않았대. 방역 차량이 금방 내뿜은 연막 같기도 했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계곡을 타고 오르는 저녁의 푸른 이내 같기도 했대. 사람들은 먼지 속에서 이리저리 도망을 쳤대. 얼마쯤 있다가 먼지는 땅으로 가라앉았고 다시 가로수들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대. 가로수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줄을 지어 서 있었대. 인공이 작용한 탓이리라. 내 눈은 인공의 간격으로 서 있는 가로수 저편의 묵정밭을 바라보고 있었대. 매일매일 보는 묵정밭이었지만 그 묵정밭에 아무렇게나 자라는 푸성기며 잡초들을 볼 때마다 무언가가 마음에 와 사무치곤 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좋아 좋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흘기며 풀이며 바람이며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지고 중얼거려졌다. 뭐가 왜 좋은지도 모르면서 좋다고만 했다. 어쩌면 내 몸이 벌써 그것들과
영역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따지고 보면 어제보다 한 발짝 더 땅과 자연 쪽에 가까이 다가선 거 아닌가. 아직 마흔이 채 안 된 나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생각은 더욱 깊어만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가을이 더 사무치나 보다. 계곡의 나무 그림자가 부쩍 더 자라있었대. 어느새 태양은 서쪽 능성이 위에 한뼘 간격만을 남긴 채 떠있었대. 부모 혹은 자식에 관계된 남다른 소망이 당신에겐 있어요. 앞마당 쪽에다 시선을 던져놓고 있던 그녀가 뭐라고 하셨나요? 라는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대. 맥주가 확보되었으니 안주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무언가를 하나 더 맞춰서 이왕이면 안주도 얻고 싶은 겁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고 조금 웃고 나서 말했대. 부모 혹은 자식에 관계된 소망이라면 누구든 하나쯤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누구든 하나쯤 갖고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말입니다. 전 분명 남다른 소망이라고 말했는걸요. 남다른 소망. 그래요. 남다른 소망. 그녀는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대. 그러나 남다른 소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시인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았대. 그냥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부모나 자식에 관한 소망이 아니라 좀 남다른 소망. 이 소설가라는 양반은 바로 그 남다른 소망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구나 하고 끄덕이는 고개, 내 눈엔 그렇게 보였다. 선생님한테 떠오른다는 그 말인데요. 그게 정말 상상력인 건가요? 아니면 무슨 영감 같은 건가요? 정확히는 저도 모릅니다. 영감일 수도 있겠군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 직업이 소설을 쓰는 거니까 그냥 쉽게 상상력일 거라고 저 자신 믿고 있을 뿐이겠지요. 어떤 식으로 떠오르나요? 일정하진 않아요. 아까 전주제일병원에서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는 건 그야말로 상상에 불과했지요. 조금 억지스럽게 꾸며내본 겁니다. 하지만 눈앞에 스크린처럼 문득 떠올랐다 사라지는 방식도 있어요. 남다른 소망이 있을 거라고 추측했던 것도 바로 그런 영상 때문이었지요. 지극히 불명확한 이미지가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사라지는 거지만 느낌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럴 땐 상대에게 물어봐서 확인을 해보곤 합니다. 지금까지 잘 맞던가요? 한 60% 정도? 그녀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대. 왼쪽 어깨를 넘어온 말총머리가 그녀의 둥그런 가슴 앞에서 흔들렸대. 오늘 밤 나는 저 매력적인 여인과 단둘이 맥주를 마시게 된다. 게다가 맥주는 그녀가 사는 것이다. 오늘 밤 이 숙소엔 나 말고 객실 손님이라곤 아무도 없다. 갑자기 가슴 쪽이 쿵쾅거리며 뛰는 것 같았다. 쿵쾅거리는 소리를 그녀에게 들킬 것만 같아. 나는 끙끙 마른 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다. 머릿속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는데 입에서 무슨 말인가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말을 해놓고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바로 영감이라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가슴 앞에 늘어졌던 말총머리를 등 뒤로 넘기고 미닫이 유리문 밖을 내다보았대. 마당의 평상 위에서는 두 접 가웃대는 꽃감이 가을볕에 마르고 있었대. 그녀는 고개를 네 개로 돌리며 물었대. 혹시 이런 경우는 없던가요? 선생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아주 강렬한 이미지 스크린을 떠올렸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닌 오히려 그 주위 사람, 그러니까 그의 배우자라든가 부모라든가 형제에게 제대로 맞춰던 적이 없느냐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 관한 영감이
주위 사람을 통해 전달되어 오는 경우가 있었냐는 겁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전 영감 같은 건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찻잔을 손바닥 안에서 빙글빙글 돌리며 말했대. 대신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요. 무당 등의 영매사들은 종종 환자들에게 조상 귀신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허리가 아픈 이유는 총각으로 전장에서 비명 횡사한 조상의 원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가까운 과거도 아니고 병자호란 때 죽은 조상 얘기라면 과연 귀신이 붙은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초월해 활동하는 것은 귀신뿐만이 아니지요. 무의식도 시간을 초월합니다. 병자호란 때 당한 애통함이 자식이나 형제들의 무의식을 통해 유전되듯이 전해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무의식 속의 애통함이 현재 자손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것을 한쪽에서는 귀신이며 영감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한쪽에서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무의식이 주위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지요. 유전도 되지만 전염도 되는 게 무의식이라는 거니까요. 부모 혹은 자식에 관계된 남다른 소망,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이 아닌 당신 주위 사람 중 누군가의 소망이군요. 맞습니까? 그녀는 탁자 위에다 시선을 떨구고 있었대. 표정이 없었대. 붉은 태양은 서산 능성이 위에 혀끝만큼 남아있었대. 열을 세기도 전에 산 그림자가 사촌을 덮어버릴 것 같았대.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대. 너무 오랫동안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상대로 대화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대. 노을을 등지고 묵묵히 앉아있는 그녀에 대한 내 느낌이 그랬대. 슬슬 방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나는 생각했대. 맥주를 사겠다는 건 안주까지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니까요. 그녀가 간신히 입을 뗐대. 왠지 간신히 말하는 것 같았대. 여전히 표정이 없었대. 나는 공연이 미안해져서 약간 허둥댔대. 그렇지요. 물론. 그녀가 나무 의자를 뒤로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대. 나도 엉거주춤 일어섰대. 실내에 불을 밝혀야만 할 시각이었대. 그녀가 주방 쪽으로 걸음을 옮겼대. 그때 나는 나도 모르게 저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라며 그녀에게 불쑥 질문을 던졌대. 당신은 왜 자주 저 마당 한쪽의 나무더미를 바라보는 거지요? 질문을 던진 직후 나는 내가 실수를 한 거라고 단정지었대. 정말이지 그녀는 이제 나 따위와는 더 이상 대화 같은 것을 하고 싶지 않아 보였으니까. 주방 쪽으로 향하던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돌아다 보았대. 금방 계곡을 뒤덮은 어스름이 그녀의 얼굴에까지 번져 있었대.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아무것도 읽어낼 수가 없었대. 다만 나는 오늘 밤 그녀와 함께 맥주를 마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잘못은 내 쪽에 있는 것 같았대. 2층 8호실로 돌아와서 동갑내기 여사에게 전화를 했대. 베르톨루치의 파리에서의 마지막 탱고를 보고 있다고 그녀는 말했대. 저 영화를 왜 알지도 못할 일본어 자막으로 봐야 하는 건지 원. 잠깐, 전원 좀 끄고. 오늘은 무슨 일을 했느냐고 그녀가 물어보았대. 산책을 하고 나무들을 보고 기울어가는 태양을 보았노라고 내가 대답했대. 그게 일이었어? 라고 그녀가 되물었대. 대답 대신 나는 2, 3초간 침묵했대. 뭘 하고 있었어? 내가 물었대. 일은 영화 보고 있었다고 했잖아.
아참, 그렇지. 다시 침묵. 나는 오른쪽 검지손가락으로 전화선을 이리저리 꼬았대. 왜 나는 그녀에게 전화를 건 걸까? 심심해? 그녀가 물었대. 뭐, 그렇진 않은데, 혼자 객지의 빈방에 앉아 있으니까 이상하게 네 생각이 나서. 이상하게? 지금 같은 기분이라면 널 안을 수 있을 것 같아. 전화 끊어버릴 거야? 나는 침묵했다. 전화는 끊기지 않았다. 7시가 조금 넘은 저녁에 빈방에서 외국어 사막의 비디오를 보는 38의 처녀 여교사. 나는 그런 여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거 좀 야한 영화 아닌가? 누가 그래? 아류적인 제목들로 만들어졌던 영화가 다 야했으니까. 모르겠어. 금방 말론 브란도와 마리아 슈나이더가 정사를 마치긴 했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거든. 그 즉시로 해버리는데. 아무래도 얘기가 겉돌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대. 이곳 새우탕 맛이 기가 막힌데 말이야. 라고 나는 말했대. 숙소의 여주인이 내게 들려준 대로 나는 그녀에게 말했대. 새우의 오묘한 생존력, 그리고 메마른 연못의 전설, 그런 이야기. 그거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야. 그녀가 말했대.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니? 그런 영화가 있어. 그 영화에 연못의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달고 날아간 오리떼들 얘기가 나오거든. 언젠가 내가 말했을 텐데 기억 안 나? 어디선가 들은 듯한 얘기더라니 그랬군. 하고 나는 고개를 주워그렸대. 전화선이 출렁거렸대. 동서고금의 비슷한 전설이라는 건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무래도 그 물없는 연못 얘기만큼은 숙소의 여주인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인가를 인용한 것 같았대. 아무리나 상관없었대. 동갑내기 여사는 지금 내 곁에 무엇들이 있느냐고 심드렁하게 물었대. 전화기, 스테인리스 쟁반, 컵 자르기 14인치 텔레비전, 서랍장 이불 두 채, 베개 재떨이, 1층으로 통하는 난방 파이프, 두루마리 화장지 숄더백, 그리고 천사가 있다고 대답했대. 벽지는 어떤 거야? 껐던 비디오를 다시 들었는지 외국인 남자의 음성이 전화선을 타고 웅얼웅얼 들려왔대. 국화무늬 같기도 하고 환각성 염기가 든 올로리우키 나무 문양 같기도 하다고 나는 말했대. 그녀가 또 무언가를 묻기 위해 잠시 침묵하는 동안, 아니면 다시 든 비디오에 넋을 잃고 있는 동안, 나는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자는 상상을 해보았대. 아무리 이물음난 사이일지라도 남녀가 옷을 벗고 성교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어느 정도 진지하고 심각해서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러나 아무리 끙끙거려도 그런 식으로 진지해진 표정을 상상할 순 없었대. 이상하게도 나는 지금까지 그녀와의 정상적인 섹스를 단한 차례도 떠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향은 구했어? 그녀가 물었고, 아직 내가 대답했다. 대화가 언제까지 이렇게 겉돌기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이 딸깍하고 전화가 끊겼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나는 천사의 그 표지를 오른손으로 만지작거렸다. 밀물처럼 빠르게 쳐들어온 어둠은 동쪽으로 난 2쪽짜리 창문 하나만을 남겨놓고 방 안을 가득 메웠대. 창 밖으로 흰 달이 떠올랐대. 추위에 떠는 찌르레기 소리가 계곡 쪽에서 들려왔대. 독한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싶었대. 그러나 일어나기가 싫었대. 방은 따뜻했대. 비몽사몽 간에 금지된 장난의 타이틀곡을 들은 것도 같대. 그 소리는 1층 쪽에서 들려왔대. 턴테이블의 불규칙한 회전 속도 때문에
소리는 더욱 낡고 처량하게 들렸대. 뭔가 둔중한 것이 땅에 떨어졌대. 떨어진 것 같았대. 그 소리에 어렴풋이 정신이 들었대. 기척은 마당으로부터 전해져 왔대. 쿵 하고 마당을 울렸고 그것이 건물의 벽을 진동시켰고 방바닥에 누워있던 내 몸을 흔들어 깨웠을 것이다. 무엇일까? 나를 깨웠던 건 어쩌면 뚝 끊긴 금지된 장난일지도 몰라. 나는 잠 속에서 그 낡은 흑백 필름의 타이틀백을 줄곧 떠올리고 있었대. 음악이 끊기자 내 삶 속의 스크린도 암전되고 순간적인 절대 정막 그것이 나를 깨웠을 것이다. 흰 달은 어느새 하늘 가운데로 치솟아 있었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대. 달을 한번 쳐다보고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대. 1층 식당으로부터 새어나온 불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대. 그 불빛 한가운데 긴 그림자를 이끌고 한 사내가 숙소 안으로 들어오려 했대. 거구의 사내는 조금 비틀거렸대. 유리문 미닫이 열리는 소리가 드르륵 하고 들렸대. 여주인의 것인 듯한 그림자 하나가 처녀 밑으로 살짝 모습을 드러냈대. 그들은 아무 말도 주고받지 않았대. 내 눈에는 사내의 거칠게 헝클어진 정수리만 겨우 보였대. 오늘 이 숙소엔 나와 여주인과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내가 묵게 되는구나. 그러나 그 사내는 아무래도 손님 같지는 않았대. 남편일까? 혼자냐고 물었을 때 소리 없이 고개를 가로섰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대. 그렇담 남편과 헤어진 지 10년이 넘으며 남편은 지금 전주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있다는 나의 어설픈 상상은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비록 어둠 속이었지만 그 사내는 자동차 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으니까. 사내가 들어오고 식당의 불은 꺼졌다. 나는 다시 방바닥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웠다. 불을 켜고 천사라도 읽을까 생각했다. 잠깐 잠에 빠졌었기 때문에 금방 다시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으므로 가을이다. 아름다운 가을이 오고 있었대. 좁은 계곡을 따라 줄지어 서 있는 나무들이 단풍에 물들고 있는 풍경 몇 줄을 미어보다가 읽지 않기로 했대. 창턱을 넘어 들어온 달빛이 방 안 귀퉁이에 보자기만한 장방형의 비두물을 만들어 놓고 있었대. 침수향은 이제 아주 구할 수가 없게 된 건가. 몸을 뒤척이며 종작 없는 상념에 빠져들었대. 나는 과연 그 침수향을 구하러 이곳까지 내려온 것일까.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잡담스런 도시로부터 훌쩍 떠나보고 싶었던 건 아닐까. 향을 구하려는 의지라는 것도 사실은 향에 기대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보려는 소망에서 비롯된 거 아닐까. 향이라는 건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싣고 저승의 그리운 사람에게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거라니까. 눈으로 직접 보면서 어디까지든 멀리 흘려보낼 수 있는 유일한 아름다운 것이라니까. 오랫동안 눈을 붙이지 못하고 어둠 속을 뒤채다가 나는 금지된 장난이 왜 내 잠 속까지 파고들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대. 그 소리가 들려온 것이 바로 내가 누워있는 방의 아래층이었던 것이다. 공명음이 아랫방의 천장을 두드리니까 내가 누워있는 방바닥이 거대한 떨림판 역할을 했던 것. 머리를 방바닥에 대고 누워있었으니 그 소리가 잘 들릴 수밖에 없었대. 이번엔 발부둥 치는 듯한 한 여인의 기척을 듣고 있었대.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에 연이어 툭 끊긴 뒤로 금지된 장단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대. 대신 심상치 않은 기척들이 방바닥을 통해 내 몸에 전달되었대. 저 아랫방에서
한 사내가 한 여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장면을 나는 상상했대. 사내는 소나기에 점점 더 힘을 주고 여인의 얼굴은 청동처럼 푸르게 굳어가고 있대. 이따금씩 여인은 손으로 허공을 쥐어뜯거나 필사적으로 발부둥을 치지만 목에 쓰는 컥컥 숨통 조여지는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다. 처참한 복수 혹은 살해 현장을 떠올리며 나는 치를 떨었대. 그러다가 나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깨달았대. 숙소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다 합해야 숙소의 여주인과 나와 조금 전 긴 그림자를 이끌고 들어온 덩치 큰 사내가 전부라는 것. 그러니까 숨통이 조여지며 허공을 헤집는 여인이란 다름 아닌 내게 날마다 새우탕을 끓여주던 말총머리 여주인이라는 것이었대. 나는 벌떡 일어나 앉았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 두 사람을 뜯어 말리는 일일까? 나는 최고큰 사내가 식당의 불빛을 안고 숙소 안으로 걸어 들어올 때 주녀 밑으로 살짝 모습을 드러냈던 여주인의 그림자를 떠올렸다. 들에 나갔던 남편의 늦은 귀가를 마중하는 모습. 비록 그림자의 일부분만 볼 수 있었을 뿐이지만 두 그림자는 지극히 평온하고 심상한 풍경이었다. 지금 아래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상황 따위는 예측되지 않았었다. 어째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방바닥에다 귀를 붙이고 숨을 죽였다. 여주인의 억제된 비명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더 크게 들려왔다. 나무 재질의 무언가가 탁 하고 넘어지며 잠시 조용해지는가 싶더니 이내 여주인이 흉기에 깊숙이 찔린 듯 헉 하고 숨을 삼켰다. 발꿈치와 무릎이 툭닥거리며 벽과 방바닥에 몇 차례 부딪혔대. 여주인은 고통을 참을 수 없었는지 마침내 아 하고 긴 한숨과 함께 그동안 억제하던 비명을 터뜨렸대. 그들은 성교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까지 그쪽으로는 상상조차 못했던 나 자신이 너무 이상했대. 나는 방바닥에 누운 채 꼼짝할 수가 없었대. 내가 그들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내 몸 움직임을 들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난 정말이지 그들을 손톱만큼도 방해하고 싶지 않았대.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20여 분 동안 그들의 지나치게 열정적인 성행위를 고스란히 들어야 했대. 가끔씩 입속으로 참혹하군 하고 중얼거렸대. 소리와 느낌만으로도 뭔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었대. 저러다 아무래도 두 사람 다 크게 다치겠는걸?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초조해졌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위라기보단 문득문득 모종의 참회 혹은 해원을 위한 자해의 몸부림 같은 걸로 여겨졌으니까. 나는 갈볕에 물들던 그녀의 간빛 이마와 오똑한 콧날을 떠올렸대. 그 염주로 끓인 차예요 라고 말할 때 나스타샤 킨스키처럼 말려 올라가던 그녀의 입술 끝을 떠올렸대. 잘 그을린 피부와 유연하게 휘인 척추, 동물적인 건강함마저 배어있는 펀펀한 등. 나는 그런 그녀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관능적이라고 했대. 그런 그녀가 지금 내가 누워있는 곳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쯤 아래서 한 사내와 사투하듯 성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쯤 그녀의 모습은 형편없이 헝클어져 있겠지. 연못과 새우와 염주밭을 얘기하면서 이따금씩 하늘을 쳐다보던 그녀의 그윽한 눈 밑으론 지금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들로 번들거리고 있을 거야. 아, 그녀의 그 긴 말총머리. 그것은 땀에 젖은 펀펀한 등과 번들거리는 얼굴을 온통 어지럽고도 사납게 뒤덮고 있을 거야. 말갈기처럼.
그들을 방해하고 싶은 마음은 주어도 없었대.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일부러라도 기척을 내서 그들의 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었대.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아무래도 무슨 사고라도 생길 것 같았으니까 그들은 특이하고도 과격한 희생제의를 지르듯 그 일에 몰두했대. 하지만 나는 여전히 딱정벌레처럼 꼼짝 않고 엎드려 있을 수밖에 없었대. 숨조차 크게 쉴 수가 없었대. 그들의 폭풍 같은 정사가 다 지날 때까지 방 한 귀퉁이에 떨어져 있던 보자기만한 장방형의 달빛이 누워있는 내 정강이 위까지 기어올랐을 때 아래층은 비로소 바람산 들녘처럼 조용해졌대.